나 지금 세포 건조 상태야. 나 지금 위험해. 하고 SOS를 보내주는 고마운 조직이 있어요. 바로 피부입니다. 그렇죠. 다른 데는 건조하다고 잘 못 느끼는데 피부는 느끼시잖아요. 내 피부는 왜 연락을 안 해? 네. 아무 건조하면 건조하다고 그래야 되는데. 좀 소통을 하고 지내세요. 사실 지금과 같은 굉장히 대기가 건조하죠. 거기다가 유해물질도 많고 또 자외선도 되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해한 환경에 늘 노출이 되어 있는 피부. 그중에서도 또 우리가 매일 보는 이 얼굴의 피부세포 같은 경우는요. 수분이나 유분을 굉장히 급격하게 빼앗길 수 있고 빠르게 메말라가게 됩니다. 때문에 다른 어떤 부위의 피부보다도 이 얼굴이 노화가 굉장히 극심하고 또 빠르게 진행이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피부세포 건조가 보내는 SOS 증상 어떤 게 있는지 함께 볼게요. 아 너무 싫어. 아, 제일 무서워요. 이거 이 기미. 나이가 들면 이 피부 세포 속에 수분이 줄어들면서 피부가 거칠고 건조해지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피부 탄력이 감소하게 되면 피부 자체가 본연이 가지고 있는 방어력을 잃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미, 검버섯, 색소침착 이런 색소성 질환들을 더욱 심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 기미뿐만이 아니에요. 주름도 굉장히 신경이 쓰이실 텐데요. 이렇게 하나 둘 생기는 이 SOS 증상들을 내가 모조리 다 맡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제가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누군가의 피부 세포 건조 사진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다행이야. 나만 아니면 된 거예요. 그럼. 아유, 다행이다. 꽤 늙었네. 보시면 이렇게 딱 노안으로 나타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부 건조 막지 않으면 저렇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럼. 그러니까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저 중요해요. 이 피부 세포 건조를 이 정도에서도 막지 못한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더 끔찍한 SOS 신호를 보내올 수도 있어요. 더 끔찍한? 제가 또 사진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더 끔찍해요? 저기서 더 끔찍... 뭐야? 뭐야 저기 점 속에 또 점이 있는 거예요? 아닌가? 그쵸. 뭔가 막 색깔이 다 톤이 다르죠? 유긴치요. 경계도 좀... 이건 바로 악성 흑색 쪽의 사진이에요. 즉, 피부암 사진입니다. 피부암! 아니, 피부암이 무서워. 저렇게 생긴 거예요? 봤어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이 사진에서 보신 이 악성 흑색 쪽의 경우는 사실 초기에는 정말 구별이 쉽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발병 시의 사망률은 75%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사망률이 높습니다. 피부암이 75% 사망률? 모든 피부암이 아닌데 이 악성 흑색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사망률이 높은 질환이에요. 자, 이번 가을 세포 건조를 악화시켜서 이런 심각한 피부 노화 SOS 증상들로 나타나기 전에 미리미리 각별히 관리하시는 것이 좋겠죠.